짱구들 안녕. 자, 레벨 2 기본 연습 하도록 할게. 자, 1번. 1번은 별표 천하. 1번은 뭐냐면 당황하기 쉬우니까 한 번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5의 세제곱 x 플러스 4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자, 세제곱이지.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요런 모습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왔다가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많이 배웠지. 세제곱 형태, 그치?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4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걸 구하려고 보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선생님 이거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아, 전개를 하면 얘 4개 나오지. 4, 2, 8. 이거 산수 계산하다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어차피 얘는 얘 넓이는 x축으로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넓이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래서 자, x 대신에 x-5를 넣는다라는 거는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든지 평행이동해도 x축과의 넓이가 안 바뀌잖아. x 대신에 x-5를 넣으면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y는 뭐가 되니? x의 세제곱, x-1이 되고,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는 0에서 1까지지. x세제곱, x-1dx.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만하다, 이거지. 알겠지?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렇게 되더라. 그럼 얘는 뭐 0에서 1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dx니까 자 1일 때는 그냥 5분의 1 x 5 해봤자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해봤자 1이야. 그럼 20분의 자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넓이잖아. 답은 2번. 알겠지? 이거는 한번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 문제야. 수학은 그런 게 많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경험하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다함수 fx, gx가 있고 각 좌측구가 0하고 3 사이에서 자 gx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나 좌측구간에서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어떤 실수를 잡더라도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 사이에서 뭐야? fx는 감소해요. 그런 뜻이야. 감소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다. 그 대신 f0은 10이래. 됐지. 그래 놓고 세수 0에서 3 절대값 gx dx 0에서 3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dx 그 다음에 0에서 3 fx 마이너스 10
dx. 자, 그럼 한번 볼게. by 0에서 3까지인데, 요 10이 있을걸. 자, 지금 보니까 fx가 자 0일 때 10이거든. 근데 또 요 또 10도 있고 y는 10도 있고. 자, fx는 0에서 3 감소래. 그냥 몰라 대충 요렇게 했어. y는 fx야. 근데 gx는 0보다 크고 fx보다 작대. 뭔가 있겠지. 알 게 뭐야. gx야. 알겠지? 알 게 뭐야 값을. 그래서 그냥 대충 y는 gx라고 한 거야. 그냥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그냥 놓으면 0에서 3까지 gx, dx는 아하 그냥 요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씌워봤자잖아. 한번 알겠지? 그 다음에 fx-gx도 절대값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fx-10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마이너스가 붙는 거다 이 말이지. 왜? 10이 더 크잖아. 10에서 이걸 빼야 양이니까. 아, 요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제 절대값만 벗겨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는 몰라도.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했지.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중앙. 얘 두 배는 얘하고 쟤 더한 거잖아. 그지? 응. 얘랑 쟤 더한 거. 등차중앙. 아하.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fx하고 gx하고 뭐 이렇게 좀 모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지? fx하고 gx하고 조금 모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먼저 보자고. 구해야 될 거. fx, gx 및 x는 0, 3으로 둘러싸인 거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가 0하고 3, fx, gx로 둘러싸인 거니까 야, 위에 구하는 거잖아. 자, 이제 이건 지울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y는 fx, y는 gx 및 두 직선 x는 0, x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 0에서 3 fx-gx dx는 뭐니? 이걸 구하라는 거지. fx-gx 그걸 구하라는 거. 그럼 얘네들도 그지? fx, gx를 모아보자고. 그지? fx, gx를 한번 모아보자고. 좀 여기 있잖아. 그럼 요, 넘어가면, fx가 여기로 넘어가면 3, 인테그랄 0에서 3, fx, dx. 알겠지? fx만 일단 모았어. fx만. 그 다음 gx는, 그 다음에, 요 gx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인테그랄 0에서 3, gx, dx, 그지? 얘는, 봐, 10이지. 0에서 3까지 10이니까. 0에서 3까지 10이니까 30이잖아. 아, 얘가 30이래. 그럼 뭐야? 3을 나눠주면. 3을 나눠주면 10이잖아. 이거 뭐 합쳐버리면. 이거 합쳐버리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답은 10. 알겠니? 요렇게 푸는 거야. 조작이지 뭐 조작. 자, 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겠구나. 자, y는 요놈 하고, 그 다음에, 요놈 하고, 얘는 y는 x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x는 n이고, y는 m분의 1의 x 제곱이다.
얘가 SN이야. 빼놓고 3S4-S2를 구하래. 그럼 뭐 도리가 있냐? S2, S4 구해야지. S4. 얘는 4. 얘는 4분의 1X제곱. 그치? 4. 그러면 0에서 4까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빼면 4분의 3X제곱 플러스 1DX가 되는 거지. 이 계산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4분의 1에 X3제곱 플러스 X 0에서 4니까 16 더하기 4, 20이네? 얘는 20. 뭐 아무것도 없어. S2는 얘가 이제 2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1X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0에서 2까지 X제곱에서 2분의 1X제곱 빼면 2분의 1X제곱 플러스 1DX가 되는 거지. 그러면 6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인데 0하고 2잖아, 그지? 6분의 8, 3분의 4지? 더하기 2. 그럼 3분의 10이니? 3분의 10. 그럼 20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3이니까 60에서 10을 빼면 답은 50. 됐니? 자, 4번. 3점.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빠르지. 0, 2, 1, 얘는 5, 이건 A, 2, 0, B, 1, 루트 3. 자, 루트 3이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야. O, A, B. 꼭지점 하나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가 두 점 OA를 지나는 2차 함수에 의해 이등분 된다. 요렇게 될 수가 없지. 무조건 OA 두 점에서만 만난대. 그럼 요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치? 뭐 요런 식으로 지나야 뭔가 두 배가 되겠지. 이등분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F1을 구하래. Y는 FX가 2등분을 한대. OA를 지나면서. 그래놓고 F1을 구하래. 자, 됐니? 이 삼각형의 넓이는 먼저 구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루트 3이니까, 지금 얘는 루트 3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면 되겠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가 뭐라 돼 있니? Y는 그래프에 의해서 이등분 되는데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면 뭐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놓으면 자 이거 넓이 알잖아.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 말이지. 됐니? 어차피 얘 fx가 y는 fx가 a에 a는 음이야. a에 x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6분의 8 3분의 4 절대값 A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을 양변에 곱해주면 그리고 A는 음수다. A는 음수야. 자 8분의 3 루트 3이야.
근데 뭘 구하라는 거니? F1을 구하래. 그지? 자, A는 음수야.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X 뭘 집어넣으라고? 1. 1. 그 다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8분의 3 루트 3. 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지? A는 음수지. 뒤집어졌으니까. 계속 공식 쓰는 거야. 공식은 공식적으로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5번.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자, 5번도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프가. 와는 x제곱이 있고, y는 fx가 있고, a, b 지나는 직선이 있고, 됐니? 자, 최고차이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x제곱, y는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얘가 2,4에서 만난다. y는 x제곱, y는 x제곱하고, y는 fx라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직선 AB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 아하. 이 넓이랑 같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네. 자, 됐니? 그래가지고.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플러스 x제곱의 dx. 자, 이걸 구하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작을 하는 거지.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얘를 마이너스 1에서 2, fx, 마이너스 x제곱, dx,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ex제곱, dx 하면,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지? 알겠니? 똑같다고. 됐니? 얘랑 똑같아. 그러면 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왜? 잘 봐. 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어차피 똑같다며. 얘두 배잖아, 얘가. 알겠니? 자,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라. y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4에서 1을 빼면 3이니? 그지? 기울기 1이지? 지나는 점 아무거나. x 플러스 1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지? 그러면, 그지? 근데 이거 나와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지. 얘보다는. 그러면 x제곱에서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1에서 이까지. 일단 뭐니?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dx인데, 우리가 또 이거 쓰겠니? 당연히 공식 쓰지. 공식 쓰지. 6분의 절대값 A 1이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서제곱. 그러면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
얘가 2분의 9면 두 개 합치면 얘는 9라는 뜻이지. 이해 됐니? 그렇게 했고 지금 합치면 얘 되잖아. 그럼 얘는 또 바로 나와버렸지.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s 2는 3분의 2에다가 2 넣으면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 3, 2, 3은 6 더하면 15. 알겠지? 이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니네가 잘 판단을 해줘야 돼. 얘를 요런 식으로 쪼갤 수 있으면 아주 잘한 거야. 그리고 쌤, 얘는 어떻게 구해요? fx를 모르는데? 아, 여기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그지?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안 구해도 돼. 왜? 어차피 얘 최고차의 개수 알고 교점 아니까 안 구해도 돼. 이거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가르쳐주면 이제 아 불필요한 것도 니네가 걷어내면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푸는 과정에 아 불필요한 부분을 딱 걷어내고 제대로 된 것만 딱 챙기면 돼. 자 6번 하도록 할게. 6번. 6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y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냥 다음이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마이너스 3이겠지. 그 다음에 y는 ax제곱. y는 ax제곱이래. 그냥 큼직막하게 그렸어. 자, 이 도형의 넓이가 얘에 의해 3등분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넓이랑 얘 넓이랑 얘 넓이랑 같다라는 거지. 3등분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해야 되지. 자, 6분의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세제곱. 됐니? 3의 4. 그러면 얘가 3분의 4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가 3분의 2가 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자, 얘를 쌤이 t 놓을게. 구하긴 구할 건데, 자, 이 교점은. 그럼 요는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자, 교점 구할게. 얘랑 얘. 그래 놓고 우리 a 구하는 거야. a는 음인 건 알겠고, 얘하고 얘 연립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은 ax제곱이니까 넘길까? 3-ax제곱은 3, x제곱은 3-a분의 3. 그러면 이제 얘 지금 x를 t로 놨으니까 t제곱은 3-a분의 3이라 놓고, 그 다음에 또 x는 t를 놓으면 어차피 양으로 놨잖아. 그지? 자, 원래 뿔마 루트 3-a분의 3인데 t는 루터 3-a분의 3으로 놓는 거지. 알겠지? 지금 마이너스는 생략한 거야. 왜냐면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넓이를 구하면 0에서 t까지잖아. 그지? 윗도형에서 빼니까 요소 저거 빼는 거지. a-3x제곱 플러스 3dx.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얘가 얼마라고? 3분의 1에 최종적으로. 그럼 얘는 3분의 a-3의 x 세제곱. 3분의 a-3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3x. 0과 t니까. 결국 여기다 t 넣는 거야. 3분의 a-3 t의 세제곱 플러스 3t는 3분의 1에.
근데 여기 잘 보라고. 3분의 a-3. 얘 뒤집으면 t제곱분의 1은 3분의 3-a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3분의 a-3이 되지. 아, 얘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약분을 쳐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t. 2t가 3분의 2야. 그럼 t는 3분의 1이야, 얘들아. t가 3분의 1이야. 그럼 t가 뭐였는데? 얘가 3분의 1이라고. 됐니? 자, 그러면 얘가 루트 9분의 1이잖아. 그럼 곱하기 3을 해주면 27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4가 되면 되겠네.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쉬운 건 아니야. 왜냐면 교점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였다. 다음 7번. 자, 이것도 뭐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A 1,3이래. B 아 C구나. 얘가 B고 C 3,5야. 됐니? 그래 놓고 자 1에서 3까지 fx 플러스 gx 는 아 dx dx 는 뭐 이렇게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어. 됐니? 그럼 우리가 잘 활용할 게 뭐냐면 지금 넓이가 같다라고 돼 있지. 얘가 같다라는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그러면 자 봐. 인테그랄 그치? 1에서 3까지 자 얘 뭐라 돼 있니? 완 fx라 돼 있지. fx 얘는 gx지. y는 fx 얘는 y는 gx잖아. 마이너스 gx dx는 0이다. 이게 중요한 식이지. 저 넓이 같다. 요 넓이 같다. 정적분 여기서 1에서 그지 1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gx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변형을 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가 gx는 여기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면 돼? 자, 봐. 결국은 1에서 3 fx dx나 1에서 3 gx dx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fx 대신에 뭘 집어넣어? gx를 집어넣어. 그러려면 뭐가 되니? 결론은 2gx가 된다는 거지. fx 대신에 gx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2 1에서 3 gx dx를 구하는데 아, gx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3에 1을 빼면 2, 5에 3을 빼면 2, 기울기 1이네. 그러면 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y는 x 플러스 2잖아. 맞니? 2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그리고 1로 하면 3. 그치? 그러면 2에 1에서 3 x 플러스 2 dx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1에서 3 2분의 1에 9 마이너스 1 8 2에
3-1, 2, 3-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주 복잡할 땐 편하대서 2분의 1 묶고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고 2 묶고 3에서 1을 빼고 그 다음 요 또 2를 곱한다. 자, 얘는 뭐지? 4. 4. 얘 또 2를 곱하니까 8이 16이 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아, 속도, 가속도, 위치 쪽 하면 항상 쉽게 느껴지지 않니? 너무 뻔하니까. 자, 원점을 출발,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일 때 P는 출발한 후 시각 T는 A, T는 B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대. 그럼 일시적으로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T는 0에서 B가, 자, T는 0에서, 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 A가 B보다 작대. 자, 그럼 속도가 0인 거 구해야지. 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T, T-1, T-3. 그러면 뭐 A는 1이고 B는 3이야. 그럼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돼. 됐니? 그러면 자, VT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0, 1, 3. 최고차항의 양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돼. 알겠니?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돼.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제. 근데 1에서 3까지는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t의 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 dt. 왜냐면 결국 얘를 구할 거거든. 얘가 움직인 거리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거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0에서 3까지 이거야. 알겠니? 속도. 즉 속력이 되지. 절대값을 씌우면. 알겠니? 자, 됐지? 그러면 이제 또 산수. 자, 뭐 1이니까 그냥 바로 4분의 1t의 4제곱인데 1 집어넣을 거고 나 마이너스 3분의 4t의 3제곱인데 1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t제곱인데 1 집어넣을 거니까. 됐니? 일단 냅둬보자. 요 같이 계산하게. 그 다음 얘는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t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t의 제곱.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t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 t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 3. 그 다음 마이너스 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또 자 4분의 1의 3의 4제곱에서 1을 빼면 81에서 1을 빼면 80. 알겠니? 4분의 1 곱하기 80. 자, 요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고 이렇게 안 하면 복잡해서 그래.
자, 27에서 1을 빼면 26. 아주 계산이 들었구만. 27에서 1을 빼면 26. 그 다음에 2분의 3. 9에서 1을 빼면 8. 이걸 다 산수를 해 달라라는 거지. 됐지? 산수를 해 달라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고, 얘는 20.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6 곱하기 4. 4를 24, 2 올라왔다. 104니? 그지? 104. 그 다음에 12.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자, 32잖아. 그럼 96 마이너스 104잖아. 맞니? 그러면은 104에서 96을 빼면 8. 3분의 8이네. 얘는 3분의 8. 그럼 3분의 8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4.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야. 그럼 뭘로 통분할까? 12. 3 더하기 16 더하기 18 하면 12분의 37? 다 이게 나. 알겠지? 자, 또 다음 문제를 찾아올게.